나오는 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딱 보면 오히려 이거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질문이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채널링 마스터의 개발 계기는 저희 세미나에서 있었던 그런 실수를 통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라떼아트를 3개월 동안 하지 않고 채널링에만 매달리게 됐던 그 시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그 커피가 테두리로만 먼저 계속 추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운데 부분에 물이 동시에 도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시작됐고, 이 템퍼를 위에서 블룩하게 만들어서 거리를 많이 줄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바리스타들과 전 세계 바리스타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몇 년 동안 더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의 제 배를 닮은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템퍼 하나로 우리가 고민하던 그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나오는 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딱 보면 오히려 이거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질문이 이제 바뀌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곡선이 있었던 US 커브, 유로 커브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US, 유로를 다 써봤는데 특별한 뭐 다른 점 있느냐는 비슷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 네 가지 템퍼의 비교 영상 보면 곡선이 가장 크다라고 했던 유로 커브도 거의 플랫에 가깝다라고 느껴질 만큼 채널링 마스터의 곡선은 엄청 깊어요. 거의 뭐 반원이라고 느낄 만큼의 거의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수없이 많이 입으로, 머리가 아닌 입으로 먹어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좀 과감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템퍼는 물의 모양, 게으른 물은 길이 난 곳으로만 흐른다.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만든 더블 헤드스페이스. 헤드스페이스가 두 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추출을 이제 곧 가운데부터 고르게 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런 템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기본 템퍼로 자리 잡을 그날까지 아마 계속 쭉 도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바리스타들 프라블럼을 노 프라블럼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어서요. 네, 그런 목표로 가고 있고요. 전 세계 바리스타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마스터 시리즈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Everyday Happy Coffee TV.